옛날 옛날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란 동네의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은 원래 빵, 집이라는 뜻이지만 이름과 다르게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아저씨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 아저씨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엘리멜렉 아저씨의 두 아들은 모압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 10년쯤 또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아들마저도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남편을 잃은 세 명의 여자들, 시어머니 나오미와 큰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작은며느리 룻, 이렇게 세 명의 여자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고향인 이스라엘 나라엔 풍년이 왔어요.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 할머니는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불렀어요. 남편도 없으니 이제는 너희 부모님들에게 돌아가거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단다. 세 사람은 너무 슬퍼서 한참 동안 같이 울었어요. 결국 큰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부모님 집으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따라가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은 며느리 룻은 두 사람이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을 보고는 엄청 놀랐어요. 나오미? 정말 당신이에요? 아이고, 고생이 많았나 봐. 괜찮은 거야? 사람들은 룻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어쩜 저렇게 착하지? 며느리가 아주 참하구만.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때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밭에 나가 곡식을 추수했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에게는 밭이 없었어요. 다들 바쁘니 도와줄 사람도 없었지요.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올게요. 착한 며느리 룻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밭으로 나갔어요.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였어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보았어요. 처음 보는 여인인데 쉬지도 않고 매우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구나. 보아스는
하인에게 물었어요.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 네, 고생을 많이 하고 모압에서 돌아온 그 나오미를 따라온 착한 며느리 루시랍니다. 보아스는 하인에게 말했어요. 루시, 이삭을 많이 가져가도록 많이 흘려놓아라. 루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었니? 어머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 친척이야. 앞으로도 그곳에서만 이삭을 줍도록 하여라. 나오미는 루시 보아스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도 날마다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 아름다운 루시 보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착한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마침내 보아스는 사랑스런 룻과 결혼하였어요. 큰 부자인 보아스는 잔치를 며칠 동안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나오미도 정말 정말 기뻐했어요. 보아스는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인 오벳의 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님이었던 다윗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착한 며느리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린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 안 돼. 누나 다 끝났어. 다 끝났어요? 응. 가가지고 애들 저기 하는 거 좀 봐줘. 공부하는 거 좀. 네. 레디?